속보입니다. 2022년 11호 태풍 힌남노가 한국에 직접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와 미국 기상청 GFS 슈퍼모델의 예측을 보면 11호 태풍 힌남노가 9월 5일 전후로 하여 이 한국을 일본과 함께 강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11호 태풍 힌남노가 발생한 8월 28일 밤까지만 하여도 11호 태풍 힌남노는 일본 규슈를 향할 것으로 보였으나 각국의 기상청 슈퍼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보면 11호 태풍 힌남노가 한국을 향해 북상할 것이라는 예측들을 앞다퉈 내놓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 기상청 GFS 모델의 시뮬레이션을 보면 11호 태풍 힌남노가 서쪽으로 이동하다가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 머물면서 세력을 좀 키우다가 한국을 향해서 북상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으며 이제까지 11호 태풍 힌남노가 일본의 남부 지역으로 방향을 틀어서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던 다른 국가들의 기상청 슈퍼컴퓨터 시뮬레이션들도 미국 기상청과 비슷한 진로도를 보여주면서 11호 태풍 힌남노가 한국을 향해 북상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태풍이 한국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이 추가적인 악재가 한 가지 더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저기압의 영향으로 8월 30일 화요일에 한국 전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이 31일 수요일 오후쯤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부터는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이 불길한 상황입니다. 현재 일본 도쿄 남남동쪽 약 980km 부근 해상에서 서북 서진하고 있는 힌남노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이 제주도 서귀포와 일본 오키나와 중간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은 11호 태풍 힌남노에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었으나 이 각국의 슈퍼모델 시뮬레이션들이 한국으로 이 11호 태풍 힌남노가 진출할 수 있다는 예측을 내놓으면서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의 예측 또한 한국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러한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 예측을 보면 11호 태풍 힌남노는 오키나와 제도 남쪽 해역을 지나서 9월 2일 정도에 이 대만 동부 해역으로 들어선 후에 3일에 이제 북쪽으로 올라올 이동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9월 2일과 3일에는 이 중심기압 935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이 초속 50m, 순간 최대 풍속이 70m에 이르는 강력한 태풍으로 발달을 한 상태이므로 한국에 점점 영향을 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미 합동 태풍 경보센터 JTWC의 예측 역시 11호 태풍 힌남노에 대하여 일본 기상청과 비슷한 진로도를 내놓으면서 9월 2일과 3일 사이에 태풍이 진로를 북쪽으로 틀면서 한국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태풍의 강도 또한 최대 풍속이 64m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 중기예보센터 ECMWF의 예측은 더욱 참혹합니다. 9월 3일부터 슈퍼 태풍으로 발달할 이 11호 태풍 힌남노가 한국으로 북상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9월 5일 오후 3시 정도에 한국 남해안과 일본 규슈 지역을 함께 강타할 것으로 예측하는 최악의 시뮬레이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이것은 시뮬레이션일 뿐이고 예측 또한 계속하여 바뀔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